노량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바쁘네요, 역시나. 남편, 기분 좋습니까? 재지네요. 기분이 재지야. 여긴 한 번 나갔지? 응. 왜 정류장이야? 정말 늦게 와서 끝났대요. 그래도 싱싱한 생물들이 많네요. 새벽인데 사람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사람 진짜 많아요. 여기는 갑각류 치는데. 오, 저분이 그 외국분이죠? 자, 방어 코스는 3.7. 자, 앉자. 아, 찍어봐리. 오, 정말 아주 하고 있네. 우리 집 앞 사람. 애들이 5천이나 오나. 애들이 5천이나 오나. 5천이나 오나. 와, 진짜 크다, 그런데. 이게 산치인가? 산치 맞아. 얘는 떡똥? 떡똥이라고 하는 걸 처음 본다. 맛있겠다. 우와. 우와, 방어 땅콩. 달병어? 달고기라고 해야 돼. 달고기. 근데 얘는 조금 못생겼다. 몽고반점 있네. 귀여운 병어지. 어, 자. 와, 갈치 진짜 반짝반짝하다. 이건 뭐야? 물맥이 대구. 엄청 크다. 이거 하나 남았지? 응, 맞네. 그런데 스티로폼이 너무 많아. 스티로폼이 너무너무 많아. 다 이거 환경이 안 좋은데. 근데 우리는 진짜 크다. 와, 초가주미. 응? 이주거리도 있네. 아, 저녁에 먹을 건데 미리 넣는 거야? 어, 핫도그 그러니까. 네. 마스터드. 이게 예, 예. 방어? 어, 방어. 방어가 막 얼굴을 내밀어. 파란색이야. 아. 해류는 오렌지 색깔. 그리고 여기 할어는 파란색. 신발을 어떻게 벗어? 한 군데만 그만 갔다 하자. 그러자. 남편이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여기는 선어 코너입니다. 왕자 수산. 여기는 이렇게 더 한 접시에 만 원씩 있어요. 오, 홍어 냄새 난다. 네? 홍어 냄새나. 저 만 원씩이면 되잖아. 그 영화 뭐였지? 수리남? 수리남 생각나네, 홍어 보니까. 대단한 거 같아. 되게 물건 있을만한 게 없네. 홍어 학교가 있다고? 어, 홍어 썰어 주는 학교. 그거를 배우는 거야, 거기서? 그냥 하루 종일
한국이 잘만 하면 한 달에 1년에 1억 벌었어. 거기서 배워서 나오면? 아, 배워서 일을 잘하는 기준. 아, 잘하는 기준이 뭔데? 예쁘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자기가 한 만큼 벌잖아, 거기는. 자기가 욕심을 받은 거니, 유튜버한테 배운 거야? 지금 회의가 되면, 그게 제일 싼 것 같아. 수산물 대전 이제 끝났지. 그래서 내가 좀 웬만하면 있을 때 좀 수산물 먹고 오는데. 어디 이제 얼마 남았지? 사는 거 봐. 아니, 나 좀 나왔다. 얼마 남았지? 나 여기 가봐. 어디? 가고 있어. 털을 이미 다 해드신 거야? 아, 그러면 오빠가 안 잡아? 어? 오빠가 안 잡아? 이번 건 안 했는데. 난 당연히 손질을 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았지. 손질을 해버리면 한 마리를 다 사야 되니까. 너무 커서? 너무 커서. 이것도 많거든요. 그렇구나. 이렇게 나라마다 다 다르게 있구나. 캐나다 우니, 북해도 우니 여기 있는데? 22만원인데? 엄청 싸지? 너무 비싼데? 이거 못 먹고. 너무 비싸서 못 먹어. 우니는 여기 있을까? 신기한 게 많다. 대구집에. 대구집에 간장이 없거든? 아, 이게 후추구나. 이것도 신기하네. 송이 액기스. 유즈 코쇼. 큐슈 지방의 향신료. 응? 뭐 사도 돼? 이거. 이건 뭐지? 홍게 소스인가? 뭐 사려고? 이거 우리 먹던 거잖아. 또 다른 거 살 거 없고? 아니. 여기에 이런 마켓이 있는 줄 몰랐어. 올라가자. 한 가득 사서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전기차 충전하고 집으로 갑니다. 노량진 갔다 왔는데도 아직 한밤중입니다. 깜깜이야. 노량진 투어는 이걸로 끝. A few moments later. 아침에 노량진 가서 사온 광어입니다. 몇 킬로? 몇 킬로라고요? 3.7킬로. 성수산에서 구매했고요. 57,850원. 수산물 대전 20% 할인. 페이로 사서 20% 할인 받았습니다. 떠볼게요.